전대각 잘랐다가 약간 완만한 거 잘랐다가 일자로 자르고 이제 길이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자 길이를 사서 제일 뒤에가 짧은 걸 맞춰서 전대가 더 좀 더 맞추고 다시 일자 맞추고 다시 또 일자 맞추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가운데에서 먼저 잡아줍니다. 로텐션 커트로 일단은 가운데다 먼저 잡아줍니다. 그래서 양쪽 길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길어지게 잘라서. 노텐션이에요. 노텐션이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또 다시 손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파르게 45도 정도 떨어지게 잡았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잡아줍니다. 45도 떨어지게. 공간을 띄우는 빗질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드라이해서 띄울 거 생각하셔야 돼요. 밑에 거 가이드를 같이 봅니다. 보이죠? 들었으면은 여기서 내가 들은 게 각도가 20-30도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층이나. 그래서 나는 덮는 커트를 할 거예요. 여기서 얘보다 한 0.5cm씩 좀 조금만 길어지게 이렇게 잘라. 얘가 덮이면서 그냥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보통 층 없이 당겨와가지고 최대한 높이 돼. 여기서 또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주는 커트를 하는 거예요. 반대쪽도 또 잡아서 당겨와가지고 덮어주는 것도 이쪽에서 잘라야겠죠. 포인트 커트도 방향성 잡아가면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커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잡아가지고 또 살짝 떠. 이제 밑에 거 같이 갖고 오면 안 된다고 했죠. 바로 전 거 가이드만 잡아서 보여요. 그래서 걔를 또 덮듯이 한 30도 정도 들은 상태에 덮듯이 약간 길어지게 잘라. 앞 원래 자르는 거 포인트 커트가 없어지지 않게끔 약간 길게 자르죠. 0.5cm 정도. 네, 살롱용에서는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있는 듯 없는 듯 원렌스처럼 보이게 약간의 트릭을 쓴다 생각하세요. 당겨 와가지고 또 이해되시죠? 빠지는 거 있으면 받쳐줘야지. 이렇게 받쳐주고서 잘라죠. 트릭을 좀 쓴다 생각하세요. 반대쪽에서 또 잡아서 들어줍니다. 끌고 와. 디렉션 이쪽에서 또 트릭을 씁니다. 약간 덮어주듯이. 그래서 자를 게 많이 없죠? 여기서 들어줍니다. 보이죠? 살짝만. 든듯 안 든듯 그냥 이렇게 그리고 자기 자리 보내줘요. 그럼 또 약간 덮듯이 하죠. 밑에 것도 다 살짝 드레하듯이 하고서 빠진 것도 잘라주고 트리밍은 또 나중에 해도 되니까 큰 문제 안 돼요. 모양을 자꾸 잡아가면서 빗질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머리가 보면 이렇게 했는데 자를 게 있는 머리가 있고 없는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 다른 데서 커트하고 와서 기른 머리가 오니까. 그죠? 또 끌고 와요. 확인 가이드 보고서 맞춰주고 자를 게 없죠. 반대쪽 또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길이 있죠? 여기만 붙여주고 자를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은 얘는 이제 끝난 거야. 뒤에 그죠? 옆에서 딱 볼게요. 사이드 넘어가죠? 이제 다시 맞춰서 그러면 이제 여기 살짝 길어지는 느낌 보이죠? 네. 자 여기에서 한 번에 자르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이드는 이렇게 해서 전대각으로 잡아서 내려놓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머리까지 같이 잡아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끌고 와가지고 요 라인 기억하시고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딱딱 연결.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죠. 그리고서 요 빠지는 머리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연결 자를 게 있으면 자르고 없으면 자를 게 없어요. 자를 게 없죠. 이제 요거밖에 없네. 여기만 또 연결. 튀어나온 애들 연결. 됐죠? 살짝 드러비치 해주시고 라인 잡아서 확인. 여기네? 그죠? 여기서 잘라서 확인. 연결. 그거 없죠? 라인, 요거, 요 타는 거, 요거만 맞춰주면 돼요. 요거만. 없네. 그죠? 이렇게 맞춰면 주세요. 여기 이분은 앞머리가 좀 층이 나 있네. 그죠? 나 있는 상태로 왔어요. 그럼 놔둬, 그냥. 앞머리 좀 다듬어 드릴까요? 말까요? 그래서 손님이, 다듬어 주세요. 하면 살짝 다듬어 주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라인 설정. 이제 끝났죠? 이렇게 됐죠? 확인해보면 돼. 이 상태에서 이제 무거운 부분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엔드 튜닝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반대쪽도 또 똑같이 확인. 그러면 앞에 전대각으로 떨어지는 그런 단발 라인이 이제 떨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엔 좀 약간 긴 중단발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렇게 넘겨놔도 이렇게 모양 떨어지고. 네. 요거는 이제 층이 나는 거, 원래 있었던 거, 건들지 않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서 이제 드라이 해줘서 보내면 돼. 그리고 또 무겁다 싶은 부분만 또 트리밍 잡아주면 되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라인 커트 할 때는 햄라인 커트를 이용합니다.
펜라인. 라인 따라서 땁니다. 그죠? 자, 일자 갑니다. 여기서 옆에서 일자를 먼저 맞춥니다. 잡아서 일자를 맞춥니다. 여기가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일자를 먼저 맞춥니다. 일자로 자르는, 옆에서 보고서 일자로 자르시는 게 편해요. 나중에 뒤에 맞추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자는 계속 덮어줘야 되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됐죠? 눌러주시고 끝! 그러면은 아까 같은 방법으로 잘라가지고 옆에서 맞춰주면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일자로 바뀝니다. 일자를 딱 잘랐어. 그죠? 이제 반대쪽도 잘라야겠죠? 얘도 똑같아요. 어떻게 뜬다고?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따라서. 하나. 여기 따라서. 툴. 레이프 하나 또 뜨고. 이렇게. 보이죠? 옛날에 따라서 뜨고.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 조심해서 일자로 빗질을 해줍니다. 조심해서 일자로 떠서. 일자. 일자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뜨는 건가? 그것도 그렇고요. 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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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고 드라이 할 때도요, 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일자로 계속 잘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안 맞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좀 속도를 좀 빨리 하면서 병 없애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일자. 오케이. 일자가 맞는지 확인. 자, 그 다음에 뒤로 와가지고 양쪽 맞춤 길이가 있어요. 살짝 숙여보면은 들리겠죠? 이렇게 숙였으니까. 거기서 빗질을 싹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들린 게 보여. 여기. 그죠? 여기서부터 맞춰가지고 보고서 튀어나온 애들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빗질을 돌려서 해줄게요. 그러면은 일자가 되면서 방사선 그대로, 방사선 그대로. 그럼 이제 여기서 일자가 됩니다. 떨어지고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정면에서 딱 볼까요? 딱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일자가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양쪽으로 똑같이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